경북 포항은 이른 시간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비가 세차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아파트 옆에 있던 하천이 빠르게 불어났다면서 거기서 흘러넘친 물 때문에 주차장까지 물이 들어찼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처 피할 여유가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피해가 컸던 이유는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세찬 비가 내린 포항 지역 중에서도 특히 피해가 집중됐던 포항시 남구 인덕동. 당시 CCTV 화면엔 피해 아파트에서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하천인 냉천이 범람하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는 20여 분 만에 완전히 물에 잠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차량도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아침 6시를 전후로 해 하천물이 단지를 덮쳤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6시 반쯤 나오니까 벌써 이렇게 범람했다니까요. 나오지도 못했어요. 이만큼 차니까. 그래요. 저 지하에 갔던 분들이 못 나왔나. 순간적으로 물이 차니까. 네, 여기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장 높이까지 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새벽 5시 20분쯤 하천물이 넘칠 수 있으니 지하에 주차된 차량을 빼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이 전해졌는데 방송할 당시만 해도 주차장은 침수 없이 배수가 원활해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였다고 관리사무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고 이전부터 하천이 범람할까 봐 불안이 컸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안 넘쳤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물길을 막으면서 수변 보호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물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 전에도 분명히 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포항시 측은 긴급한 태풍 피해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